자,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직을 사퇴했죠.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김전 대표의 용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김기현 전 대표는 왜 출마 여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대표직 사퇴만 이야기했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것인가, 뭐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일간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전 대표에게 당대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대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라라고 제안했는데 김전 대표가 거부했다는 거죠. 자, 김대현 평론가, 이 보도의 신빙성,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더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네. 한겨레 보도 내용인데요. 근데 아마 관계자 멘트, 그러니까 익명으로 처리된 코멘트를 넣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게 저는 뭐이 기사의 신빙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사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사퇴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배경에 대한 조금 더 실체적인 접근을 한 기사가 많지 않고 한겨레 기사가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기현 이제 전 대표죠. 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배경이 좀 뭐랄까 좀 수상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이요?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과 당대표는 수시로 뭐 전화 통화하고 연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김기현 대표가 언급까지 했었는데,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 있는 이 타이밍에 대표직을 그만둔다? 전화가 안 터졌나요? 글쎄요. 자, 그게 좀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네. 사퇴하기 전에 바로 그 네. 당일날 이준석 전 대표를, 그러니까요. 이건 접촉이 아니라 제가 볼땐 접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한 같습니다. 중진이 다리를 놨다면서요, 중간에서. 제가 볼땐 네. 중진의 다리를 놨어도 예. 어느 한 측이 거부했으면 만남이 불발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그런데, 서로의 필요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접촉이 아니라 이건 접선이다. 뭔가 양측의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 점이 저는 의미스럽고. 그리고 또 사퇴를 밝히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하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온라인의 SNS에 단몇줄 글을 올리고, 아, 나 그만둘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자, 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따져보면 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줄기가 있다고 보는데, 첫 네. 번째는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불출마 선택을 했죠. 선언을 했죠. 근데 그 불출마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할 때 김기현 당대표에게 나머지 윤핵관, 나머지 영남의 다선 중진들에게 모두 불출마하라고 당신이 총대를 메고 이야기해라. 그 미션을 성사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될 바에는 이준석이나 만나서 얘라도 좀 다시 데리고 아, 들어오자. 네. 그래서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안에 내부적인 에너지를 좀 만들어서 내가 좀 당대표직을 조금 더 유지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사이에 껴있다가 결국은 아, 안 되겠다. 내 지역구나 지키자 해서 그만둔 게 아닌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을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달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다음에 있을 비대위와 공간위의 인적 구성도 일정 정도 예.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과연 김기현 대표의 뭐 총선 출마 여부와는 일단 관계없이 대표직 사퇴가 마중물이 돼서 소위 친윤 다른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용토를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친윤들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좀 관망인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험한 꼴 보였죠. 장제원 의원은 타이밍을 잘 맞췄습니다. 네. 막차를 타서 예. 당 내부에서 뭐 결단이다. 아, 이거 참 힘든 결단 내려줬다. 뭐 고맙다. 장제원답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이런 얘기 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네. 들었습니다. 예. 반면에 김기현 대표는 너는 왜 사퇴 안 하냐? 예.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비아냥 속에서 SNS를 통해서 사퇴를 하는 이런 모양새. 결론은 쫓겨난 겁니다. 토사구팽. 우리 이거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의 위상은
상처를 굉장히 입은 거예요. 여기서 뭐 새로운 어떤 위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결국은 배지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대표 유지 여부가 아니었어요. 불출마가 핵심입니다. 한겨레 보도처럼 진짜 대통령이 그런 제안 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사지선다 중에서 가장 예. 아름다운 모습은 뭐 당대표도 놓고 불출마도 하고 이러면 더 아름답겠지만 완전히 백의종군.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제까지 김기현 대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에서의 그런 어떤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물갈이를 위한 불출마, 어떤 인적 개편, 당의 소위 말해서 친윤의 어떤 그 정당으로 이런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 좀 결단을 요구한 건데 본인이 결국은 이 부분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몰려서 나 이렇게 밀려서 쫓겨났다 이런 네. 모양새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본인이 울산 지역구 출마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걸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모양새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내 실리 뺐지만은 유지하겠다 뭐 이런 그 여운을 남긴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다른 친윤들에게는 하나의 경고로서 지금 작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뭐 이제 비대위 체제가 갈 때까지 네. 친윤들의 어떤 거취 입장이 험지라든지 불출마라든지 뭔가 그런 모양새들로 하나둘씩 가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예.